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이 식물 이야기 알겠습니다. 알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은 9월 24일 모란시장 네, 맞습니다. 유튜브 촬영합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조금 늦었는데요. 네. 이제 출근 시간이랑 맞닿이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네요. 박시연 다육이요? 네, 맞습니다. 박시연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은 청아농원 장서스입니다. 큐피트예요. 큐피트, 그렇죠? 파사툭처럼 생겨있는 것은 큐피트.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한 두 톤 정도는 더 색깔이 예뻐요. 이름은 큐피트. 이렇게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큐피트. 보이시죠? 아우, 예뻐요, 그렇죠? 색깔이 달달 묵으면은 우리 이게 데뷔랑 또 비슷하죠, 그렇죠?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 되게 좋아요, 그렇죠? 파랑새고요. 그리고 비얀트. 비얀트. 오늘은 9월 24일 모란장이고요. 2020년도입니다. 여기는 청아농원입니다. 미니 우각이고요. 미니 우각. 이렇게 미니 우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슬얼키가 지금 이제 찬바람에 노랗게 변하죠. 구슬얼키. 보이시죠? 구슬얼키입니다. 구슬얼키고요. 예, 이 아이는 보테랑이죠. 보테랑이고요. 지금 시간은 9시 정도인데 제가 이게 출근 시간에 막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늦었죠, 그렇죠? 보테랑이고요. 이 아이는 올펫입니다. 올펫. 올펫도 핑크색으로 무리들죠. 올펫. 올펫이고요. 이 아이는 핑크룹이죠. 핑크룹이고요. 그리고 문. 이 아이가 뭔가 전이슨가요? 여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제 같아요. 황홀한 연꽃. 제가 보기에는 황홀한 연꽃 같아요. 그리고 프리린제. 프리린제죠? 프리린제. 프리린제. 그리고 온솔로우. 온솔로우고요. 오늘 모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화번호랑 열체크를 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 그거 동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빙이고요. 수빙. 역시 모란장에 우리 여기 청아농원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천원에 막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모란 청하농원입니다. 모란 오일장이라고 보이시죠? 모란 청하농원이고요. 그리고 펜데스. 펜데스입니다. 펜. 펜할 때 펜. 펜데스고요. 루신다입니다. 루신다. 루신다. 오늘 애들 진짜 예쁜데요.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햇빛에 달달 달궈졌고 정말 예쁘네요. 루신다였고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잡으려니까 힘드니까 오팔리나였고요. 자, 아래 동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당인. 당인 맞나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당인 맞아요. 당인 맞대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팔라미니 염자죠, 그렇죠? 팔라미니 염자도 붙고 이제 색깔이 빨갛게 들어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그렇죠? 몰라코입니다. 몰라코. 몰라코가 얼마나 색깔이 빨간 줄 아시죠? 완전 청자적으로 온 것은 몰라코고요. 몰라코. 얘도 오늘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메비나고요. 메비나.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메비나고요. 메비나 되게 좋아요, 그렇죠? 메비나. 메비나고요.
이 아이는 입전이죠? 입전검이네요. 입전검입니다. 이 아이는 입전검. 이게 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는 입전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랑새 같은데, 파랑새의 군생을 누가 아무도 안 가져갔네요. 어머나 세상에. 요런 덕템을. 요런 덕템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빼놓고요. 베이비 핑거도 있네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고요. 아, 그리고 홍옥이 나왔습니다. 홍옥. 진짜 예쁘죠? 아, 얘는 오로라 같은데, 그렇죠? 오로라네요. 오로라. 오로라고요. 얘는 원종 방풍랑이죠. 그리고 연봉이 나왔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연봉이 나왔고요. 연봉. 와, 오늘 모노케라티스 금이 엄청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져가셨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시간이 9시인데 모노케라티스 금입니다. 금 보이시죠? 모노케라티스 금이고요. 이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도 모노케라티스 금이죠. 오늘 금 엄청 나왔네요. 세상에. 금이 나왔는데 아무도 또 보이시죠? 모노케라티스 금이에요. 신도입니다. 신도. 꽃이 피면 아주 예쁜 신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모란장이 섰는지 안 섰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금이네요. 크리스마스 금. 보이시죠? 자, 크리스마스 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크리스마스 금. 오늘 금 하나 또 빼놓겠습니다. 박시현님, 이게 더 나을까요? 영상이 좀 낮죠. 얼굴 한 입이 낮죠. 또 동그란 나이. 이게 낮죠. 그렇죠.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에보니 종류는 동글동글한 한 입이 예뻐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나, 요거나 요거나. 예. 모양새를 보세요. 근데 모양새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끼우려져. 네. 네, 정난이고요. 정난이고요. 이게 정난입니다. 정난인데 정난입니다. 그리고 릴리시나. 릴리시나가 릴리시나죠. 릴리시나고요. 릴리시나. 그리고 적지성이 나왔고요. 적지성. 엄파가 나왔죠. 엄파. 선생님, 샴페인은 어디 있어요? 어? 샴페인. 그리고 노마입니다. 노마. 샴페인 안 본다. 노마. 노마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거는 민잎 있잖아요. 7번. 마루힐도 있네요. 마루힐. 마루힐도 나중에 빨갛게 있어. 물이 들고요. 마루힐이고요. 이 아이는 정난, 이 아이는 청금장이죠. 청금장이고요. 청금장. 신동이고요. 신동도 꽃이 피면 진짜 예쁘죠. 그리고 수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집, 뭐, 덜 들어오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나 오청탑, 그리고 이런 오투샷 종류. 오투샷이 딱 좋죠, 그렇죠? 아, 악무고요. 아, 악무. 아, 악무고요. 얘는 수연 큰 사이즈네, 그렇죠? 수연 포류 종류고요. 수연이 나왔고요. 데이, 라울도 나왔습니다. 라울 나왔고요. 라울 나왔고요. 그리고 녹비단. 녹비단. 녹비단은 관음지에서 크죠? 어우, 사이파가 지금 꽃피려고 하네요. 와, 꽃피려고 여기 몽으로 쥐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사해파. 꽃피면 정말 이쁘죠. 꽃피면 색상이 노랗게 해서 꽃이 피는 사해파고요. 사해파.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녹기란.
녹기란이 나왔네요. 녹기란. 녹기란이 천원이면은 정말 이쁘죠. 녹기란이고요. 얘는 입전이 입전금인데 입전금이 이렇게 이제 목대가 되어 있네요. 입전금이고요. 얘가 바닐라 피스인가? 아마빌레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아마빌레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자, 디피입니다. 디피. 디피. 이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디피이고요. 디피입니다. 거꾸로 썼습니다. 디피입니다. 디피이고요. 오팔리나, 그렇죠? 오팔리나가 목표가 되게 좋네요, 그렇죠? 이제 천대 천금 이거 수 종류 나왔고요. 용바톱 나왔고요. 꽃을 키가 진짜 예, 색상 가을에 물들면 노랗게 해서 진짜 예쁘죠. 꽃을 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종 예보니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원종 예보니가 만원이라는데요. 와, 원종 예보니 만원 진짜 괜찮네요, 그렇죠? 원종 예보니고요. 원종 예보니가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손끝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철화가 되네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철화니까 말은 얼른 오신 분이 가져가시는 게 먼저 임자이겠네요, 그렇죠? 보이시죠? 철화로 나오는 거. 얘는 원종 예보니고요, 그렇죠? 원종 에보니고요. 얘는 에보니, 그쵸? 에보니 실생인데, 이렇게 모양새가 다 틀려요, 그쵸? 다 틀리고. 아우, 세상에. 아메스트로가 지금 얼마예요? 아메스트로가 15,000원이래요. 아메스트로 15,000원이면, 진짜 가격 괜찮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아메스트로면 24,000원대죠. 아메스트로 24,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가겠네요. 이렇게 하늘빛 동글동글한 아이, 아메스트로. 꽃 사이즈는 그 지금 28,000원에서 30,000원대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아이들. 이게 마리아 차이고요. 얘는 비니트성이고, 이렇게 선인장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라울이죠. 라울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울은 가격이 5,000원대고요. 아미산이죠. 아미산. 아미산이고요. 쿠스럴키 나왔고요. 쿠스럴키. 그리고 베어걸련이 나왔고요. 그리린제. 블루에프입니다. 블루에프. 블루에프가 코끝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그렇죠? 블루에프고요. 그리고 햇빛에 달구면 아주 예쁜 요 네트지아잼입니다. 네트지아잼. 지금부터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트지아잼이고요. 로즈 흑법사고요. 그리고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오리온이 나왔네요. 오리온.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죠, 그렇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 너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칼라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금이고요. 개마옥도 나왔고요. 흑토이, 민토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구미인이 나왔고요. 살구미인금이죠. 살구미인금. 아우, 진짜 예쁘다, 그렇죠? 살구미인금이 나왔고요. 올리비아가 나왔습니다. 올리비아가 나왔고요. 얘는 홍미인인가요? 홍미인. 청성미인.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천원의 룬데리도 있었고요. 피면 아주 예쁜 룬데리가 있었고요. 룬데리고요. 썬버스트도 나왔습니다. 썬버스트 보이시죠? 썬버스트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500원의 다육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청하농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 모란장이고요. 그럼 500원 다육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몰라코고요.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 얘는 루다. 얘는 여미월이죠. 여미월. 얘가 1.0이라는데요.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그래서 1.0이랍니다.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누다 나왔고요. 500원에 입증금도 나왔네요. 500원에 입증금이죠. 입증금이 있고요. 그리고 호야라든지 아이비. 명월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명월이라고 그러고, 야 이름이 또 청구지묘라도 그러죠, 그렇죠? 라울이 나왔고요, 500원입니다. 그리고 월동자, 수, 루신다. 이게 아이스에이지 창도 있네요, 500원 코너에 아이스에이지 창도 있고요. 지설송. 지설송입니다. 지설송. 당근 선인장이고, 지금 이제 펜데스, 원전. 원전 이름 보이시나요? 원전. 그리고 아메치스죠. 아메치스. 소인제. 애심. 얘는 월동자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 포터들은 이렇게 1,000원에 나갑니다. 요 포터는 여기는 성남 시장에 위치한 청하농원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확실히 제품들은 좋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홍공작이 3,000원이고요. 아메스트로가 15,000원이면 언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면에 또 만나요. 여기는 모란시장 청하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